진주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사 환충이 발생했습니다. 고병어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동적이 경남 가금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인데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생 농장을 포함한 인근 농장까지 살처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진주의 한 유기농오리 사육 농장에서 AI 의사 환충이 나와 살처분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농장 앞에는 이렇게 AI 방역 초소가 생겼습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오리 13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2일.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는 1일에서 3일 정도가 걸릴 예정.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이번 동절기 경남 가금 농가에서의 첫 발생 사례입니다. 발생 농장의 오리 16,100마리는 즉시 살처분됐습니다. 몇년 전에 AI로 그래 했는데 이제 마음을 다 놓고 아이 그래 했는데 갑작스레 또 차가 많이 와서 무슨 차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어디 난리가 났는가 싶어서 뭡니까는 전부 AI가 와서 오리를 다 잡아야 된다 걔. 500m 이내 전축종과 1km 이내에서 오리와 닭을 사육하는 가금 사육 농가도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살처분 대상은 유기농오리 농장 4곳과 닭 사육 농장 2곳으로 총 6개 농가 82,765마리입니다. 자기 가축 살충을 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냥 집에 다 갚겠어요. 경남도는 10km 이내 가금 농가 354곳에서 사육 중인 25만 천여 마리에 대한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발생 농장 주변과 주요 진입 도로에는 방역 통제 초소를 설치해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역학 관련 농장 27개소에 대해서도 즉시 이동 제한과 예찰을 실시하는 등 전국 가금 농가 중 4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야생 조류에선 83건이 검출된 상황. 경남에선 하동과 창원 등 철새 도래지에서 14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는 가운데 AI 추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